그리고 또 토요일 날 일정이 다 있으실 텐데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감사드립니다. 저는 이제 원래 전시 계획은 빌딩과 전시 계획은 아니었었어요. 다른 작가분이 지금 건강상 문제로 못 오시는 바람에 이제 급하게 또 알고 있는 작가니까 제가 불러서 이렇게 전시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. 저는 이제 사진 작업을 합니다. 이 안쪽에 있는 걸레 작품들이 제 작품인데 제가 2017년부터 2022년 최근까지 정확한 것들을 걸어놨는데요. 세 작품 정도는 가장 최근에 제가 그동안 촬영한 걸 가지고 콜라주 작업을 한 거고요. 나머지는 전부 파도를 찍은 작품들이에요. 제가 이 바다 사진을 2017년 이전에도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저 자신도 모르게 제 몸과 마음이 자꾸 바다로 가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바다라는 공간이 저에게는 어떻게 제 자신을 다 드러내고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. 보통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어떤 자신만이 오롯이 집중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. 그게 무슨 어떤 자연이든 아니면 인공적인 공간이든 그런 데서 이제 편안하게 있고 싶어 하는데 저의 경우도 이제 제가 평소에 이렇게 내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저 나름대로 꿈, 희망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또는 그 어떤 성공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뭐 성공이라는 자기 기준점이 있잖아요. 근데 거기 그 퍼센티지가 너무 낮아서 이게 과연 나에게 주어질까 하는 어떤 희망과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싶을 때 바다로 가서 제가 스스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또 용기도 얻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. 제가 겨울 밤에 주로 촬영을 하거든요.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밤에 이렇게 홀로 서서 바다를 바라볼 때는 그 사실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공포 이런 것보다도 오로지 저 자신한테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것들이 제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비록 페인팅이 아니고 카메라로 이렇게 셔터 한번 누르면서 나온 결과물들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그 바다라는 그런 그 바다에 대한 기억이나 경험들에서 굉장히 멀게 느껴지실 거예요. 하지만 저는 이제 밤에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흐르는 물인데 단 한 번도 같은 물이 흐르진 않더라고요. 그런 물의 모습에 저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오버랩 시킨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낯설고 어색하시지만 자신의 경험의 바다와 제 경험의 바다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서 좀 색다른 경험을 오늘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